Access granted. 곰팡이는 매우 경이로운 생명체지만 우리가 혐오하는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테이블 위의 과일들은 곰팡이에게 금방 점령당하고 심지어 지금 숨쉬는 공기에도 곰팡이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나 끈질기게 존재하는 곰팡이를 우리는 분명히 싫어합니다. 곰팡이가 만들어준 아주 상큼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말이죠. 우리가 느끼는 음료수의 상큼함은 음료수에 들어간 구연산이라고 부르는 화합물 덕분입니다. 오렌지와 귤에서 느끼는 상큼함도 바로 이 구연산 덕분이죠. 편의점에서 아무 탄산 음료를 골라들고 성분을 확인해 본다면 구연산이 써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음료수에 함유되는 구연산을 만들어내는 것은 식품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연산의 수요는 연간 200만 톤에 달하기 때문이죠. 구연산 생산은 돈을 벌 수 있는 거대한 산업입니다. 재밌는 점은 인류가 이 막대한 구연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곰팡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곰팡이는 아주 탁월한 구연산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구연산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곰팡이는 TCA 회로라 불리는 에너지 변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명체들은 이 연속적이고 경이로운 화학 반응을 통해 포도당을 에너지로 만들어내죠. 이 과정을 규명한 사람의 이름이 한스 아돌프 크랩스였기 때문에 TCA 회로는 크랩스 회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분자 생물학을 공부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이 전 과정을 외우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회로이기도 합니다. 이 에너지 변환 시스템은 구연산 회로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바로 구연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체의 시스템을 이용해 구연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물의 세포 자체가 하나의 작은 공장이 되는 셈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공장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연산의 생산에 연관된 효소와 물질들을 파악하고 곰팡이가 어떤 환경에서 구연산을 잘 만들어내는지 알아냈습니다. 또한 구연산 회로에 관여하는 곰팡이 유전자를 분석하고 특정 부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구연산의 생산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연산을 다른 물질로 바꾸는 효소의 유전자를 없애서 구연산이 축적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작업은 대사공학이라 불리는 생명공학의 일부입니다. 곰팡이를 이용한 화합물 생산은 석유를 기반으로 했던 20세기 초반의 화학산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학산업에서 만들어졌던 폐기물의 양은 줄이면서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 소위 녹색화학이라 불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생명공학과 곰팡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곰팡이 대신 박테리아를 이용해도 여러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지만 특정한 물질의 제조, 특히 발효 과정에서는 박테리아보다 곰팡이가 선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곰팡이가 가진 세포 구조 때문입니다. Light off. Hologram. Online. 그저 먼지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 존재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독특한 생물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곰팡이는 세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며 그렇다고 식물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세균 혹은 박테리아라고 불리는 생물은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포이고 세포 안에 DNA가 부유하고 있죠. 반면 곰팡이는 박테리아보다 더 크고 훨씬 복잡한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다는 말은 하나의 세포 안에 또 다른 작은 기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세포를 진핵세포라 부르고 박테리아처럼 단순한 구조라면 원핵세포라고 부릅니다. 곰팡이는 진핵세포에 속하기 때문에 DNA를 보호하는 핵막과 단백질이 조립되는 통로인 소포체, 그리고 TCA 사이클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미토콘드리아 등의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는 단순한 원핵세포인 박테리아가 아니라 진핵세포 구조를 가진 사람과 식물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 중 곰팡이가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굳이 말해야 한다면 곰팡이는 식물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곰팡이 세포에는 식물 세포와 마찬가지로 외부와 내부를 더 엄격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포벽은 동물 세포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곰팡이는 한때 식물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식물의 그룹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엽록체가 없어서 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었죠.
식물에 존재하는 염록체는 우리가 흔히 광합성이라 부르는 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염록체야말로 식물을 식물답게 만드는 핵심적인 기관인 셈입니다. 이렇게 식물은 독자적인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곰팡이는 염록체가 없으므로 외부에서 연료를 가져와야 합니다. 흙이 아니라 음식에 곰팡이가 자리 잡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입니다. 이들은 식물처럼 고상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세포막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입과 같아서 외부의 영양소를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식물과는 매우 다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학자들은 곰팡이를 식물도 동물도 아닌 균계라 불기는 독자적인 분류체계에 집어넣었습니다. 균계에는 곰팡이뿐 아니라 효모와 버섯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생명체는 매우 달라 보이지만 포자를 이용해 번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이제 우리는 왜 특정한 물질, 특히 단백질의 생산에서 박테리아보다 곰팡이가 더 선호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곰팡이가 박테리아에겐 없는 소포체를 가지고 있고 단백질이 소포체를 통과하며 당과 같은 물질들이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곰팡이는 박테리아보다 더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우리가 먹는 물질의 생산을 곰팡이들이 담당한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사실에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곰팡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상큼한 음료수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걸 곰팡이에게 맡긴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숨입니다. 인류는 보이지 않는 적인 세균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고 20세기 초까지는 언제나 세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28년 9월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돌파구를 발견합니다. 접시에 핀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죽은 것을 플레밍이 눈치챈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페니실리움 노타툼이라 불리는 곰팡이가 세균의 세포 분열을 막는 물질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발견은 행운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사실은 플레밍의 지식과 눈썰미 덕분이었습니다. 최초의 대량 항생제인 페니실린은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상용화되었습니다. 페니실린은 기적의 치료제로 한동안 이름을 날렸지만 그 명성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페니실린이 죽일 수 없는 세균, 페니실린의 내성을 가지는 세균이 금세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는 페니실린의 발견을 교훈 삼아 자연으로부터 차세대 항생제를 찾기 시작했고 여러 후보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보르네오의 선교사가 콘필드라는 화학자에게 보낸 토양 샘플 속에 있었습니다. 이 미생물은 페니실리움 노타툼처럼 미생물을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심지어 페니실린의 내성을 가진 균도 죽일 수 있었죠. 화합물 05865라 불리던 이 물질은 6년 만에 FDA의 승인을 얻고 완파라는 뜻을 가진 반코마이신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코마이신에도 효과가 없는 세균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기적을 가져다 줄 후보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세균과의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군비 확산 경쟁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물론 모든 곰팡이와 미생물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항생제와 구연산을 만들어내는 유익한 곰팡이들이 있지만 세균만큼이나 해로운 곰팡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곰팡이를 없애는 물질인 항진균제도 미생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헤이즌이라는 세균학자는 친구의 정원에 있는 흙에 존재하는 한 박테리아에서 곰팡이를 죽이는 물질을 발견했고 이 물질에 니스타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니스타틴을 만드는 미생물엔 친구의 이름을 사용했죠. 이는 유능한 생물학자를 친구로 두면 이름이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니스타틴은 곰팡이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물질에 결합하여 세포막의 구멍을 만듭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세포막이 사라지면 결국 곰팡이는 죽게 됩니다. 니스타틴이 효과적인 곰팡이 치료제였던 이유는 사람의 세포막에는 에르고스테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니스타틴으로 인해 해를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생제와 항진균제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렇게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고 오직 타겟에만 해를 가할 수 있는 특이성입니다. 니스타틴은 곰팡이로부터 많은 생명을 구원해왔지만 1966년에는 또 다른 영역에서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66년 피렌체에선 대홍수가 일어나서 수많은 예술작품이 곰팡이로 훼손될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곰팡이는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피렌체의 현명한 큐레이터들은
200개가 넘는 작품에 니스타틴을 뿌리기로 결정했고 그 덕분에 그림에 곰팡이가 생기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니스타틴은 사람만이 아니라 피렌체의 수많은 예술 작품도 구원한 셈이죠. 니스타틴은 지금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항진균제입니다. 인류가 싸워야 하는 또 다른 진균은 바로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입니다. 무좀은 성인에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티어실과 같은 무좀 치료제에는 테르비나핀이라고 부르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 또한 니스타틴처럼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르비나핀은 니스타틴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곰팡이를 제거합니다. 니스타틴은 에르고스테롤에 결합하여 세포막에 구멍을 내는 반면 테르비나핀은 에르고스테롤의 합성을 원천 봉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생명체의 분자 회로도를 파악하는 것은 제약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제약회사는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부수적 기술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3일제약의 티어실 원스는 약을 바른 부위에 실리콘 필름막을 형성하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필름막은 테르비나핀의 피부 투과량을 높여 곰팡이를 더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서 현대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항생제와 항진균제 산업은 이처럼 곰팡이와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억 년 동안 생물들이 경쟁하며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진화시킨 화학물질이 인류를 위해 이용되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 미생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생태계와 환경을 보존한다는 것은 다양한 미생물을 지켜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재 개발된 어떠한 항생제도 소용이 없는 세균은 계속 출현할 것이고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말 그대로 흙 속에서 새로운 항생제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 파괴는 인류가 세균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